한 달째 병원에서 맞는 아침. 소은아, 그거만 있어도 힘들지? 엄마 희은 씨는 오늘도 9살 난 딸 초은이의 근육을 풀어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움직여야 돼. 충분하지? 초은이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스스로 몸을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샤프양 증후군. 100만 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 질환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관절이 굳고 심장과 소화 기능에도 문제를 끼치는 이 병 때문에 초은이는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며 수시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이번 입원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가 아침에 좀 아프기도 하고. 아침에? 네. 한 달 전 나타난 감기 증상이 악화돼 계속 퇴원이 미뤄지는 상황. 자주 올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하기도 합니다. 우측 폐협 절제술을 한 병력도 있고 또 지금 위루관도 현재 삽입된 상태고 뭐 기관지 절개술도 해서 튜브도 삽입되어서 가래를 자발적으로 뱉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래도 많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폐렴도 좀 심해지고 호흡음도 안 좋고 하면 다시 퇴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오늘은 퇴원할 수 있을까? 엄마는 긴장한 채 진단을 기다리는데요. 그래도 뭐 컨디션이 좋네. 소리랑 괜찮아요, 교수님? 좋아요, 소리가 아, 좋고. 네. 뭐 혹시라도 연락하나 애기 상태 안 좋으면 바로 불러주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퇴원이 결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는 건 한 꾸러미의 약. 지난 한 달 동안 애타게 기다린 시간이건만 엄마는 오롯이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병원비 때문이죠. 할부로 해가지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인한테 지금 카드 빌려가지고 3개월로 지금 긁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엄마는 초은이를 바라봅니다. 초은이한테 고마워하죠. 초은이한테 고마워하죠. 어떤 점이 그렇게 고마우세요? 그래도 웃고 있잖아. 힘들어도. 우리 집에 가자. 응? 고생해서 한 달 동안.